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예. 아, 누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은 좋은 일만, 좋은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클라이언트, 100% 배고픈 사람, 100% 아픈 사람, 100% 구원받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도 있었다는 오늘 이야기. 누가 놀라게 했는지 두 분 목사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 친구 감동이가 아프다던데 어디 있는 거지? 감동아! 감동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아프다고 했었잖아. 아니 글쎄 나 이제 다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우리 어떻게 낳은 거야? 너 우리는 종이라서 돈도 없어서 약도 못 사 먹잖아. 혹시 그 한 번만 먹은다면 기운이 벌떡 난다는 공진당을 먹은 거야? 아니면 좋은 의원을 만나는 거야? 아니 아니 나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나왔어. 봐봐 슈 발도 안 보이던 빠르지? 봐봐 글쎄 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지? 궁금해. 빨리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신가요? 아 이 정도 소리면은 말씀을 들어도 될 것 같아. 아니 글쎄 내가 이번에 엄청 감동받았잖아 우리 주인님한테 말이야. 너희 주인님? 너희 주인님 너한테 항상 잘해주잖아.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또 같이 여행 갈 때 같이 데려가서 즐겁게도 해주시고. 우리 주인님은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데 너희 주인님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대부러워. 그래 맞아. 글쎄 이번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셨냐 하면 누구에게? 바로 손을 대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고 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고 옷깃만 스쳐도 아니 혈루병이 나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한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주인님이 또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셨지. 아, 더 빨리 와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아니 아니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야. 잘 들어봐. 주님, 이렇게까지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많이 듣던 목소리지? 주인 목소리 기분 되게 좋다. 괜찮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친구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 바로 우리 주인 백부장님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몸이 가벼워지더니 아니 막 입맛이 돌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걷고 뛰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았네. 정말 대단해. 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단한 게 있잖아. 무슨 결단을? 내가 우리 주인님한테 은혜랑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에이, 우리 종일 뿐이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걸? 그렇지 않아. 큰 게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주인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제이야, 너도 같이 함께 할래? 그래, 좋아. 나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게. 우리 같이 감동을 주는 자리로 가자고! 출발! 가보자! 네. 네, 오늘은 대단히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에 충실한 인트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해석은 제가 할 거니까. 아, 인생에서 모두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상황이 많죠. 가난했던 시절에 또 전쟁을 지나면서 가장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 그러면 아내, 즉 홀어머니가 남죠. 부양해야 될 자녀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 친척까지 부양해야 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홀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죠. 홀어머니는 아침에 아이들 밥을 해주고 또 나가서 품을 팔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어떻게인가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 전부 자기 바라보고 있죠. 뭐 어머니가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등록금 대주고 학교 보내면 대학 가는 거고 뭐 못 보내주면 팔자련이 생각해야지 뭐. 예, 전부 다 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죠. 애야, 오늘은 뭐 먹니? 부모조차도 자신만 바라보는 어머니는 행복할까요? 책임이 무겁고, 아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뿌듯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머니들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왕조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해와도, 전염병이 생겨도, 기근이 나도, 풍년이 생겨도, 눈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사람들은 다 폐하. 네. 그래서 그 왕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왕, 잘 되어도 왕. 그래서 그 왕은 남들이 다 잠든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이 억조창생, 백성의 삶을 생각하니 잠을 이루지 못하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만 바라보는 그 피로를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설마 하나님도 그럴까요, 여러분? 에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설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설마 그 하나님도 피로하고 외롭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감동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도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병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병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뭔가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아니라니까 내가. 내가 그래서 전에 유튜브 가서 그랬어요. 예, 니들 왜 이렇게 진부하니? 교회라고 말만 나오면 예수님,
교회 좀 더 오래 다닌 애들은 성령님. 네.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고 특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죠.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을 사랑한 로마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곳은 갈릴리였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 중에 한 유명한 도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고 그 앞에는 가장 오래된 회당의 자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누가 사람을 보내왔어요. 누가 보내나 했더니 로마 주둔군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센츄리오라고 부르는 그 백부장이 자기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유대교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와서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와달래요. 본인이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합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래요. 왜? 병을 고쳐달래요. 아 본인이 아파서 누웠나?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아내가 아픈가? 그게 아니래요. 자식이 아픈가?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 노예가 아프대요. 노예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노예가 아픈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성경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 저 같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본인이 와서 부탁을 하든지 그것도 자기 가족에게나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노예가 아프다고 그 노예가 로마 사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을 사람 시켜서 자기 집에 와서 아니면 데리고 오든지 뭔가 나를 모욕하거나 멸시하려는 것은 아닐까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거 웬열? 그래서 이 배경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 지휘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군대에는 거의 모든 국력을 이 군대에다가 쏟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잖아요. 지중해 일대에 아주 넓은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을 로마가 직접 모든 사람을 보내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또 헤롯의 아들들을 나눠서 분봉왕 이 나눠가지고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걷고 또 행정적인 다스리기도 해요. 치안과 모든 것도 다스리는데 단 군사력만큼은 그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반란을 일으키겠죠? 예,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것은 로마 군대가 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의 단위는 군단으로 돼 있어요. 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6,000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한 군단 6,000명 안에는 10개의 코호르트라는 예. 숫자로 보면 오늘날에는 대대급이지만 사실은 사단 규모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코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 코호트는 하나가 60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10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600명의 코호트 안에는 다시 6개의 센츄리라는 예. 100명씩으로 구성된 예.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중요한 도시, 중요한 거점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 지휘관이 군사력을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자치왕이에요. 그리고 그 군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한 센츄리의 대표 백부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로마 군사 책임자,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아하고 이 유대 지역과 시리아하고의 국경 지역이면서, 물론 둘 다 로마의 속국이지만 항상 분쟁이 많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별나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의 요지가 있고, 또 갈릴리 사람들 아주 거칠어요. 그래서 반란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민지 주둔군의 군사 책임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노예를 고쳐달라. 무슨 그림일까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배경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서 얼마나 살고 있었는가? 예. 원래 이스라엘은 북왕국 열 지파, 남왕국 두 지파 그렇게 나눠 있다고 그랬죠? 예. 721년에 주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그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아시리아가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예, 상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왕국 사람들은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예, 조선민족, chosen people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섞지 않았어요. 약 130년이 지나서 이 남왕국도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대부분이 잡혀갔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피를 섞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왕국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먹히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라는 없어요, 이미. 그런데 페르시아도 로마처럼 자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니들끼리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유다 지파가 번성했는데, 나라가 망한 이후로 거의 600명이 가까이 됐어요. 50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느냐면, 몇 명 살고 있었을까요? 100만이 살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순수한 민족이.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전체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냐면 30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전체가? 아니, 100만하고 300만하고 합하면 몇 만이냐고. 400만. 오, 수학과 출신이에요? 예. 근데 로마 제국 전체가 얼마냐면 6천만이에요. 6천만에 400만이면 몇 프로나 될까요? 아,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7%. 네. 7%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민족 서열로 15번째예요.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되는데 한 민족이 로마 제국 안에서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안 좋게 보았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너무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앤티세미티즘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로 벌써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지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잖아요. 39가지나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리고 돼지고기를 또 먹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야만인 중에서 제일 멍청한 적속이라고 여겼고 성경의 인물인 모세를 조롱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위대한 황제로 칭송을 받았더니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의 그 자치 왕인 헤롯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같으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헤롯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왕위를 그 별것도 아닌 왕위를 누가 뺏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나는 헤롯의 아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돼지고기는 또 안 먹잖아요. 나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잠깐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스몬 왕조라는. 제사장을 왕으로 세워서 뭔가 거룩한 나라를 이뤄보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타락과 부패의 역사였어요. 제사장이 세습하고 왕을 하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뺏기 위해서 쿠데타와 그리고 독살과 살해와 학살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그러면서도 그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멸시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을 유대인은 또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의 역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자기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방인을 그들은 개에 비유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개를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개,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죄인이요, 민족 배신자요, 범죄자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노골적으로 이방인을 멸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극하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는 길을 가르쳐주어서도 안 되고 아이를 낳으면 산모를 도와주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가축을 이방인의 집에다가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 광신적인 증오관계를 가진 이들은 없었습니다. 예, 타락한 백성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관계가 크게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등장하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식민지 주둔군을 증오하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너무나 경멸하는 이 로마의 관리 사이의 관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센츄리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왔을까요? 로마에서 보내니까 왔죠. 황제의 명을 받고 왔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거나 사람들의 가십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확인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의 경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는 그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은 다른 빛을 보았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는 아마도 로마의 그 많은 신들과 우상들에 대하여 환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 와서 로마의 그 군사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이방인 개종자, 프로셀리트 데스토레스. 독일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프로셀리트 데스토레스. 예.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인이나 은행이나 강도 짓을 하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목 졸린 짐승을 먹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호칭을 유대인들이 해줬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기꺼이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네가 로마의 장교인데 그 돼지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네가 그런 개종자 노릇을 하다니.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옵니다. 유대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이방인을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이 사람이 지어줬대요. 예.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회당을 자기가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그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감동하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유대인들은요 말씀 공부를 잘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았어. 그래서 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안 해. 은혜가 없어. 장로님은 졸기만 해. 예.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들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그 안에다가 정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장로들이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에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 예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때마침 자기 종이 노예가 아픈 거예요. 그 노예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종은 둘로 씁니다. 헬라어로. 그건 노예예요. 그냥 사고 팔고 물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면이다. 네? 병이 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장사도 안 지내줘요.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네.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말이에요. 네. 이 로마 지휘관의 노예가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일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그 노예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신분의 벽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하나님 사랑 하나로 쉽게 넘어버리는, 하나님 사랑과 생명 사랑으로 쉽게 넘어버리는 이 사람을 오늘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의 오픈 마인드를 닮았어요. 죄인인 그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려는 그 예수님의 감동의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앙 컴퓨터에다가 딱 연결을 해가지고 저 사람 누군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데이터가 막 하나님 좀 팍 오니까 데이터 탁 보여. 착 지우고 탁 하나 뜨는 거죠. 아하 보니까 하나님 나를 닮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소름이 돋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소름이 돋았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을 경외한 사람.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오해 딱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 인투이션이 좋은 분이에요. 분명하게 뚫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길도 바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기적을 바람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하던 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는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피해 다녔는데 피해 다녔던 예수님이 만나지도 못한 사람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대받는 너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담보로 잡히고 유대인의 청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병고침을 간구하는 그 신비의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는데 아까 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또 이번에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집이 바로 집이 저기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래요. 목미 이거는? 왜 또? 들어오지 말래? 근데 들어오지 말래요. 왜 들어오지 말라면 예, 그냥 나를 종이라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예,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예, 그게 무슨 이야기죠? 또 사람들이 살짝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여기까지 왔잖아. 왔는데 왜 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유대인이 되지 않아서 율법에 따르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 까다롭죠.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 개종자이지만 할례받지 않았고 자기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당신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까다롭게 했을까요? 본인에게 거리낌이 있어서 아니죠. 자기는 그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라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모하던 사람이고 너무나 기대하던 순간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그게 보통 사건이냐고. 뭐 미국 대통령 어쩌다 만난 거 이거는 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그맨 하나 만나도 옆에서 있으면 사진 찍어주세요 뭐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엄청난 사건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한번 만나는 건 그의 인생의 사건인데 그가 예수님을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쓸 사람인가? 안 쓰죠. 예수님은 그거 전혀 게으르지 않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예수님 정도 되면 그 정도 신경 안 쓰고 나 만나줄 거야 라는 거 아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첩 가지고 예수님 흠잡는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그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여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까봐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본 거나 말씀을 들은 거나 저는 똑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 감격이 똑같아. 옷자락만 스친 사람의 감격을 알겠어요. 백부장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소름이 돋아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만큼 저는 값어치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제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정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길 만큼의 신뢰가 그의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라고 그래 놓고 야 들어가자 들어가 문 열어라 그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에 감동이 얼마나 되셨는지 발걸음을 진짜 멈췄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마 그의 그 마음, 그의 그 신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목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 감동을 선물한 사람. 예수님 완전 오늘 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정을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진 다 보셨죠? 항상 이 무표정한, 어떤 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의 눈은 깊고 그리고 어두워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네.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의 표정은 자애로운 듯 슬픈 듯 미소가 어린 듯, 그러나 표정을 알 수 없었다네. 아니죠. 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남 놀래키는 선수였던, 회장에 갔다가 어머니 놀래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놀래켰던 그가 자기가 놀란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정을 보낸 거예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기의 감동을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와, 이만한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나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르몬이처럼 늘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치유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그리고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도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못마땅하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어려움은 많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줘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알아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청중을 감동시키고 청중을 위로하고, 왜냐하면 돈 받았으니까. 웃기고 울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청중이 가수를 감동시키더라고요. 배우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개그맨을 웃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리에게 돈을 받고 자기들이 위로를 받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싸늘한 사람들 앞에 가서 개그맨이 웃길 수가 없어요. 얼음장 돼요. 그래서 팬들이 모여서 개그맨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 어? 안, 아,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어. 그 얘기에 개그맨들은 웃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스탠딩 오베이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갑에 서는 게 아니에요.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아쉬운 입장에 서야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아쉬워야 돼. 굉장히 아쉬워야 돼. 아 나는요 뭐 아직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아 그래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면요. 제가 횃불 그 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이번에 유럽에서 많은 분들 좀 들어와서 우리 컨텐츠 정말 정성껏 촬영했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좀 봐주세요. 보게 좀 해주세요.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예산을 드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쉬운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도 표정이 펴지면서 목사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너무나 좋으네요. 예, 우리가 섬겨보면 아는 거죠.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그 아쉬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업 시키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예.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나도 동참할게요. 그 고백에 주님은 감동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 생명의 구원을 빚지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울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모처럼 남편이 하도 성화를 대니까 사회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런데 어색하니까 그래 주기도 못 외워. 그러니까 아내가 왼수 어쩌다 한번 하니까 좀 마음이나 잡고 하지 마지못해 하는 표를 내고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 외워요. 주기도문 외우는데도 아내가 아멘 아멘 남편이 마음이 달라져요. 이상한데 아내가 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그래 네가 기도 잘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지 않고 이러고 있지 않고 아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멘 아멘 아내가 마음이 달라져요. 이상한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떼쓰고 미운 짓 하던 아들이 기도하려니까 예, 하나님 오늘도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자게 해주세요. 야, 뭐 기도가 수준이 너는 왜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엄마 아빠가 아멘 야 네가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또 달라져요. 이상한데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성을 하거나 앞에 나와서 예, 뭐 찬양팀이든지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아멘하고 박수 나오는데 박수가 얼마나 나오죠? 예, 상투적인 길이 나오면 근데 거기에서 2초가 길어지면요. 2초가 길어지면 오늘은 박수가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1도만 올라가면요 물이 끓기 시작해요. 1도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커요. 주님의 마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감격과 감동을 타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얼음장이에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대여섯 명이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도 그 소리는 다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감동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요? 개의치 마세요. 분명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자기 형제 야고보는 못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 가서 로마 백부장에게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베드로 앞에 식민지의 그 초라한 어부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요, 저 이 순간 너무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을 듣다니요. 일생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뭐 막 이 말 저 말 전했는데 그런데도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 받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허허, 하나님은 정말 사람 외모로 보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상 만국에서 다 받으시는구나. 이게 베드로의 결정적인 사역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녹시 나갑니다. 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격이십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 서로에게 마음을 알고 감동 주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내가 속한 일터에서도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